이번 시간에는 고장 내용 확인, 분석, 정비, 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의 3페이지부터 9페이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자동차의 기능도 많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점점 더 좋은 차를 타게 되었으니 잘된 일이겠지만 정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긴 학습을 해왔고 다들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정비 활동에 더 가깝게 다가가 보려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비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부품별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 고장 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진단해 볼 부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 충전장치 정비 고장 진단, 시동장치 정비 고장 진단,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차선 이탈 경보 장치 LDWS,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 전기자동차 전기 장치, 고장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많은 듯한데요. 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장치 고장 진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충전장치의 고장 진단은 축전지 외관 검사, 축전지 성능 검사, 발전기 검사, 암전류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축전지 외관 검사에서는 축전지 단자 연결 상태, 오염 상태, 깨짐이나 누행 여부, 충방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전지 성능 검사에서는 축전지의 전압을 점검하고 축전지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발전기 검사 단계에서는 발전기 충전 전압과 전류를 점검합니다. 암전류 검사도 실시하는데요. 이때 암전류가 정상 범위인 50mA 이하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계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아, 네. 축전지 외관 검사, 그리고 축전지 성능 검사, 발전기 검사, 암전류 검사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시동장치의 고장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설명이 길어질 듯한데 장소로 옮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어떤 미션을 수행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요. 아, 너무 좋아요. 기정 씨, 아, 미션 받아주세요. 빨리 주시지. 다만 오늘 미션은 뭘까요? 오,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량의 고장 내용을 확인하라. 아우, 고장 나면 안 되죠, 자동차. 철저하게 확인해야죠. 가시죠.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고장 내용의 확인, 분석, 정비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장 내용의 확인, 분석, 정비,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지침서에 따라 고객이 의뢰한 차량의 고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고장 내용 관련 부품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시동전동기의 솔로노이드 스위치에는 3개의 단자가 있는데요. B단자와 S단자, M단자가 있습니다. B단자의 경우 축전지의 플러스 전원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S단자는 점화 스위치 위치가 스타트일 때만 플러스 전원이 인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M단자는 솔로노이드가 작동을 할 때 플러스 전원을 직접 모터로 구동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장치 고장 진단 순서는 시동하기, 피니언 기어 및 링기어 점검하기, 축전지 점검하기, 시동전동기 점검하기, 시동회로 점검하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동하기에서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로 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 이니미터 스위치를 확인하고 클러치 스위치를 확인하고 키 스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니언 기어 및 링기어 점검하기가 있는데요.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해서 IG-ON으로 이동 시 시동 모터의 피니언 기어와 링기어가 분리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피니언 기어 및 링기어의 마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상이 있을 시에는 솔로노이드 스위치를 교환하고 오버러닝 클러치를 교환하거나 피니언 기어와 링기어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전지 점검하기에서는 축전지 전압 확인과 터미널과 단자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축전지와 자동차, 차체 접지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상이 있을 시는 축전지 교환과 터미널 및 단자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전동기 점검하기는 시동전동기 B단자와 S단자를 점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크랭킹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전동기의 단품 점검 부하시험은 이상이 있을 시 시동전동기 단자를 확인하고 시동전동기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시동회로 점검하기가 있는데요. 시동회로 상의 퓨즈와 딜레이, 커넥터 등을 점검하시고요. 점화 스위치와 이니비터 스위치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퓨즈나 딜레이의 교환, 커넥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중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그리고 LCA, RCTA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LCA, RCTA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최첨단 주행 안전 보조 장치입니다. 또한 측면과 후측방의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보하고 후진 출차 시 다가오는 물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보함으로써 안전한 운행을 돕습니다. 오, 굉장히 매력적인 장치인데요. 그렇다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LDWS는 또 무엇인가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인 이 BSD처럼 안전 운전을 위한 장치인 듯한데요. LDWS 라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해서 차선을 이탈할 때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음 혹은 조향휠 진동, 안전벨트 조임 등으로 알리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장치입니다. 차선을 이탈한 경우 부적, 화면 표시, 안전벨트 햅틱으로 경고하고 시각, 청각, 촉각 경보로 차선 이탈을 경보합니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경보를 수행하며 PSB 기능이 있어 안전벨트가 진동하며 경보를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준비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꼭 살펴보세요. 축전지의 외관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축전지 단자 연결 부분을 점검합니다. 축전지 단자는 항상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단자가 헐거워지게 되면 불꽃이 튀거나 충전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전지 단자의 오염 상태를 점검합니다. 단자와 단자 케이블 사이에 백색 또는 청색의 가루로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점검 후 이상이 발견되면 단자의 조임, 청소 또는 축전지를 교환합니다. 축전지의 성능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축전지 성능은 인디게이터를 활용하여 점검하는데요. 육안으로 인디게이터의 충전 상태를 점검하면 됩니다. 점검 후 이상이 발견되면 축전지를 충전하거나 교환하고 발전기를 검사합니다. 발전기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충전 전압 시험, 충전 전류 시험 등으로 출력을 점검합니다. 점검 후 이상이 발견되면 발전기를 교환하거나 암전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동차의 암전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암전류는 50mA 이하가 정상이므로 그 이상일 경우 암전류의 발생 원인을 찾아 정비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암전류의 측정 시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축전지가 방전될 때, 오디오 시스템, 블랙박스 등 부가적인 전기장치를 장착 후 자동차 배선을 교환한 경우 측정합니다. 암전류 측정은 점화 스위치를 탈거하고 모든 도어 및 트렁크, 후드는 반드시 닫은 후 모든 전기발을 끈 다음에 실시합니다. 암전류를 측정할 때는 멀티 테스터 모드를 10A로 설정을 하고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마이너스 터미널을 분리하고 자동차 점화 스위치에서 키를 탈거한 후 자동차의 모든 도어는 닫고 10 내지 20분 경과 후 멀티 테스터의 값을 측정합니다. 측정값이 50mA 이하일 경우 정상입니다. 암전류 고장 원인을 찾을 때는 엔진룸 퓨즈를 점검합니다. 전류계를 연결한 상태에서 엔진룸 퓨즈 박스의 퓨즈를 하나씩 탈거하면서 전류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퓨즈를 점검하는데 전기 회로도의 전원 배분도를 참고하고 관련 회로를 살펴보면서 이상 부위를 점검합니다. 이후 실내 정션 박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 각종 릴레이를 동일한 방법으로 점검합니다. 이제 모든 학습이 끝났는데요. 오늘 학습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뭐 이런 것 있을까요? 전기자동차의 전기안전 고장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전에 고전압을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고전압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정비할 때는 사전에 안전 플러그를 분리하여 고전압을 꼭 차단해야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배운 내용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고장 내용 확인, 분석, 정비, 검사.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났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많이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는 장치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정비소에서 정비했던 장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정비소를 찾는 장치가 무엇인가요? 물으시면은 뭐 타이어죠.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에는 뭐 경고 시스템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일반 뭐 자동차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그런 이제 사용자분들은 그냥 뭐 못 모르고 그냥 계속 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타이어 공기압 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또 예민하거든요. 좀만 떨어져도 막 경고등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타이어 공기압 점검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엔진오일 되게 많이 갈죠. 엔진오일 많이 가는데 엔진오일도 참 이게 그 작업자의 주의나 아니면 그런 좀 신경이 되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일이 조금 많고 조금 적고 그럼 뭐 차에 따라서 엔진 뭐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뭐 그리고 그런 뭐 혹시라도 뭐 약간의 누유나 혹시 뭐 오일 교환할 때 필터가 좀 덜 조였다든지 뭐 필터 오일이 뭐 씹혔다든지 뭐 곡구가 뭐 엔진 오일 고구 밑에 이제 드레인 플러그라고도 하는데 플러그가 제대로 조립이 안 돼서 뭐 오일이 빠져나가지고 뭐 이제 엔진 통째로 제가 무너진 경우도 있고요. 한 번은 단골 고객이신데 약간 뭐 차량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 한여름에 매번 이제 휴가 때도 이제 보통은 집에서 쉬기 일상인데 그 휴가 때도 안 가던 그 속초 양양 해수욕장에 진짜 그때 같이 일하던 형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 엔진 오일 쪽 라인에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엔진 오일 필터가 이제 장착되는 부분이고 오일 펌핑 역할을 해주는 오일 펌프가 또 이제 그 프론트 케이스에 같이 장착이 돼요. 그래서 그 그 밤에 그 양양까지 가서 차 대충 리포트 어떻게 이제 작기로 띄워놓고 그 펌프 교환 작업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동 트는 거 보고 해수욕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막 밤 새도록 이제 그 차 밑에서 굴러서 시커매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해변을 거닐다가 이렇게 올라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추억에 많이 남죠. 왠지 이제 장거리로 출장 갈 때 그런 게 참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비 중에 터미널 및 커넥터 점검 및 검사가 있는데 이 작업을 해야 되는 뭐 중요성이라든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차량들은 전기 장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도 또 새삼 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전기를 일단은 외부에서 차량들은 공급해오는 데가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기로 해서 생산이 되고 뭐 전기 자동차는 뭐 충전을 해서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서 뭐 쓰기도 하는데 이 전기라고 하면 솔직히 전에도 뭐 말씀드렸겠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배터리를 찍어보면 전압 상태나 이런 건 양호하지만 차는 작동이 안 되거나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중간에 뭐 휴지나 이런 것도 점검해 보면 괜찮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이 그 차량이 오래 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접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표면에 뭔가가 이제 부식 같은 뭐 그런 게 되면서 저항이 막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보통은 이제 차량에 보면 배터리 케이블이라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아 부속이 달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발전기랑 스타트 모터랑 그리고 차량의 전기를 이제 공급해주는 엔진룸 쪽에 이제 정션 박스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에서 저장되어 있는 전기 그리고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제 그 엔진 정션 박스를 통해서 엔진에 쓰여지고 미션에 쓰여지고 또 실내로 가기도 하는데
엉뚱하게 이제 실내 전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동 걸리다가 막 시동이 꺼진다든지 뭐 휴즈가 막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넥터나 이런 데 접촉이 제대로 뭐 접촉이 안 이루어졌다든지 중간에 뭐 부식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유에 의해서 저항이 많이 생기면 전기가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이제 저항이 적은 쪽으로 많이 흐른단 말이죠. 우리가 큰 강에는 많은 양의 물이 흐르잖아요. 전기도 배선이 굵고 그러면은 거기에 더 많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배선이 더 굵은 것이고 저항도 더 적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주 공급 전을 해주는 배선이라든지 커넥터 케이블에 저항이 생긴다든지 그쪽으로 전기가 안 흐르면 다른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쪽에 이런 전기 배선이라든지 같이 연결된 그런 그 저항이 좀 덜한 뭐 배선 쪽에 전기가 이제 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뭐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데 고전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쪽 부품에 손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 휴즈도 막 엉뚱한 게 막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좀 이제 점검하기도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정기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차량들이 먼저 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터미널 접촉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유격 그리고 접지 상태 마이너스 쪽의 접지 상태 그리고 플러스 전원의 접지 상태 그리고 뭐 발전기라든지 주 전원 휴즈 접촉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점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고 뭐 간단한 회로이고 그냥 단순히 이런 전원을 꼽아 전원을 이제 전달해 주는 굵은 뭐 케이블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보통은 또 접지 면적이 또 크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당연히 괜찮겠거니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저는 그거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전장치의 고장 유무를 진단할 때는 먼저 축전지 외관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단자 연결 상태, 오염 상태, 깨짐이나 누액 여부, 충 방전 상태를 점검하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단자 조임, 단자 청소, 축전지를 교환합니다. 다음으로 축전지의 전압 점검, 축전지 부하 시험 등 축전지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축전지를 교환하고 발전기를 검사합니다. 발전기를 검사는 발전기 충전 전압과 전류를 점검하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발전기를 교환하거나 암전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암전류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인 50mA 이하인지 체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암전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정비하고 조치합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한 경우 부적, 화면 표시, 안전벨트 햅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경보로 차선 이탈 시 경보를 알립니다. 클리스터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형태로 전달하고 PSB 기능이 있어 통해 안전벨트가 진동하며 경보를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시동장치의 고장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하여 시동을 걸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인히비터 스위치 확인, 클러치 스위치 확인, 키 스위치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피니언 기어 및 링기어 점검하기를 하는데 점화 스위치 스타트에서 IG온으로 이동 시 시동 모터의 피니언 기어와 링기어 분리 확인, 피니언 기어 및 링기어 마멸 상태 확인하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솔레노이드 스위치, 오버러닝 클러치, 피니언 기어, 링기어를 교환합니다. 다음으로 축전지를 점검하는데 축전지의 전압을 확인하고 터미널과 단자 연결 상태, 축전지와 자동차 차체 접지와의 연결 상태 확인하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축전지 교환, 터미널 및 단자 연결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시동 전동기 B단자와 S단자를 점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시동 전동기를 점검합니다. 크랭킹 여부를 확인, 시동 전동기 단품 점검, 부하 시험을 실시하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시동 전동기 단자를 확인하고 시동 전동기를 교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동 회로 상의 퓨즈, 릴레이, 커넥터를 점검, 점화 스위치, 인히비터 스위치 등 시동 회로를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퓨즈, 릴레이, 커넥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